손님도 없는데 눈까지 이렇게 내리고 온도가 그나마 조금 높아서 다 녹을 것 같은데 대충 마무리해야 되겠네. 아이고 참. 어우 그냥 아예 소금덩어리 소금덩어리. 오늘 염막할 수만 그냥 뒤따 불어나가지고 내가 봐도 지저분하네. 네. 아이고.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긴 어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을지로 어느 순간부터 가맹택시, 대형택시, 카카오의 벤티나, 타다, IM, 카니발 내지는 스타리아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차들은 배회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빈차로 콜이 나올 수 있는 서울 시내 중심지에 잔뜩 들어와 있어가지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가뜩이나 쉴 곳이 없는 택시 정류장 앞쪽에 거의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모빌티 사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진짜 멍청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이 기업들. 나는 서 있네. 종초부터 손님도 없고 택시가 너무 많어. 미안이로 갈까? 영등 걸어 갈까? 오랜만에 마카롱 직영 마카롱 T1이 아 참 이 많은 전기차가 다 놀고 있다니. 그러니 소비자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택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시작한 마카롱 택시 KST 모빌리티의 마카롱.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가맹을 맺고 운행을 했었는데 이 마카롱의 취지는 상당히 진취했습니다. 근데 모기업의 엄청난 적자, 무분별한 완전 월급제 회사로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좀 많이 있었죠.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앱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소비자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그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여기는 뭐 전기차 폐차장 같아요. 폐차장. 코마 니로 진짜 아깝다. 차가 이제 5년 만 5년 되죠. 만 5년 되는데 원래 계획은 금년에 전기차로 가면서 차량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좀 하체를 좀 수리를 하고 1년만 더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액이 조금 비싼 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경기가 안 좋은데 차까지 바꿔가지고 손해보는 것보단 조금 이따가 하려고 하체 수리하러 왔습니다. 차량은 한 5년 정도 되면 뭐 이것저것 돈 달라는 게 많아요. 물론 전기차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는 윤활 개통, 연료 개통 이런 것만 좀 안 들어가지 나머지 하체 관련된 부분은 일반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세상에 요거 하나 5,000원짜리 작년 7월 30일 날 7월 30일 날 구했던 게 5,000원짜리가 하나 들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에휴.